구원의 길. 인간이 자신의 신성함을 깨닫는 것 이외에 다른 구원의 길은 없습니다. 세상은 구원받으려는 사람과 깨달음을 얻으려는 사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누군가는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죽어서 천당에 가는 것이라고 알고 있으며 실제로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죽어서 하느님 나라에 가는 것이라고 알고 있으며 실제로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죽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라고 알고 있으며 실제로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물질계를 졸업하여 윤회의 고리를 끊는 것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으며 실제로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깨달음을 얻어 열반의 세계에 들어 보살이 되고 부처가 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으며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당신은 깨달음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당신은 구원받기를 원하십니까? 깨달음과 구원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믿고 보이지 않는 하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물질 세계를 살고 있는 인간의 가장 궁극적인 삶의 목표이자 살아가는 이유가 됩니다. 세상에는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세상에는 깨달음을 얻어 세상을 이롭게 하겠다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세상에는 신에게 구원받기를 원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세상에는 신에게 구원받기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세상에는 신이 인간을 구원해 준다고 믿고 있는 사람들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인간이 자신의 영혼의 신성함을 깨닫는 것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은 없습니다. 영혼의 운명은 영혼의 물질 체험을 통해서만 영혼의 진화를 할 수 있으며 영혼의 진화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이 영원하다는 것을 깨닫는 것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은 없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의지로 물질 세계를 졸업할 수도 없으며 인간은 자신의 의지로 윤회의 사슬을 끊을 수 없으며 삶은 하늘이 나에게 준 축복이며 삶은 하늘이 나에게 준 선물이며 영혼의 물질 체험은 영원하다는 것을 깨닫는 것 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은 없습니다. 영혼의 물질 체험은 축복이며 영혼의 물질 체험은 사랑이며 영혼의 물질 체험은 창조주께서 대우주에 펼쳐놓은 삼라만상을 체험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임을 깨닫는 것 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은 없습니다.
영혼에게 삶은 축복입니다. 인간에게 삶은 축복입니다. 동물에게 삶은 축복입니다. 식물에게 삶은 축복입니다. 물질 세계를 여행하고 있는 모든 영혼에게 삶은 축복이며 삶은 선물입니다. 선물이 마음에 안 들어 힘들어 하시는 분들과 더 좋은 선물을 받지 못해 아쉬워하는 분들과 남의 선물이 더 좋아 보이는 사람들과 더 많은 선물을 받기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을 뿐입니다. 더 많은 선물과 더 좋은 선물을 이번 생뿐만 아니라 다음 생에도 약속해 달라고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영혼의 물질 체험을 하는 영혼들에겐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참 많은 특권이 있습니다. 첫 번째, 깨달음을 구하지 않아도 당신의 영혼은 깨달음을 향해 가고 있으며 이것이 당신의 영혼이 진화하는 이유입니다. 두 번째, 영원한 생명을 달라고 구하지 않아도 당신의 영혼은 당신의 영혼이 태어나는 순간 영원한 삶을 약속받았으며 창조주의 그 약속은 우주에서 단 한 번도 바뀐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죽어서 가는 천당에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죽어서 영혼이 가는 천당은 이 우주에는 없습니다. 당신의 영혼이 잠시 머물다 영과 혼을 정화하고 영과 혼의 떨어진 진동수를 높여주는 행성의 영단이 있을 뿐입니다. 영혼의 여행은 영원합니다. 영혼의 물질 체험은 영원한 삶입니다. 영혼의 여행이 신성함을 깨닫는 것 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은 없습니다. 영혼의 여행은 당신의 영혼이 소멸되지 않는 한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은 위대한 영혼임을 깨닫는 것 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은 없습니다. 당신들은 그것을 실현하는 씨앗입니다. 신은 자신과 동료가 되길 원하지 구걸자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신에게 이름이 있다면 그것은 사랑입니다. 내부에서는 보이지 않는 하늘에 감사할 줄 알고 영혼의 물질 체험이 갖는 의미에 대해 의식의 확장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외부에서는 이 우주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이 우주가 어떻게 진화하고 있는지, 우주가 진화한다는 것이 갖는 의미에 대한 의식의 확장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2019년 7월 24일 우데카.